오늘 장 보러 갔다가 라면 5개, 드립팩에 원래 9.5프랑에 파는 거를 6.35에 샀습니다. 기분 좋아서 한 4개를 샀습니다. 4팩을 샀습니다. 이게 한 12월 달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4개 샀으니까 오사 20개. 아직 한 얼마 동안은 라면 걱정 안 하고 살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건 미구로에서 샀고, 요거는 리들에서 또 꽃을 샀습니다. 요 꽃은 정말 향기가 나는 예쁜 꽃인데요. 이름이 가르데니아, 가르니아, 야스민 뭐 비슷한 종류의 꽃인데요. 냄새가 향기가 야스민 향이 좀 나는 그런 꽃이어서 요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바질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바질 이번에는 꼼수 안 쓰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심어 봐야 되겠습니다. 바질, 지금 날씨가 조금 풀렸으니까 요거 2프랑 주고 샀고요. 그리고 요거 수국 하얀 거, 요거 5프랑인가 6프랑인가 그렇게 주고 샀습니다. 요렇게 또 발코니를 조금 한번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바질을 그냥 작은 채로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건지 아니면 추워서 좋은 아니면 추워서 그런 거 한번 조금 그냥 바로 채로 빼면 됩니다.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서 살아나는 게 쉽지 않고 없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살아나겠지. 이렇게 살아나기를 한번 바래보고요. 아니면 죽을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뜯어서 그냥 스파게티에다 넣어 먹는 걸로. 그리고 얘는 그냥 아직 심기보다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그냥 여기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지켜보는 걸로. 이 수국은 그냥 이렇게 빼서 그냥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물 주면 될것 같습니다. 꼭이 자리에다가 그냥 이걸 얹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얹어주고, 아, 여기 새로운 꽃이 폈습니다. 여기 새로 심은, 작년에 심은 꽃인데,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꽃이 펴졌네요. 근데 색깔이 약간 잎 색깔이라서 꽃이 잘 안 보입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딱 두 송이 피워줬는데요. 클레마티스는 이제 보라색, 조금 있으면 보라색 꽃을 피워줄 거고, 조금씩, 이제 얘들은 이제 맛이 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조금 나중에 바꿔줘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얘들 쓰고 이제 곧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꽃을 피웠던 수국인데요. 생각외로 잘못 자라는 것 같아요. 얘는 잘 자라는데 얘가 잘못 자라서 지켜보다가 뽑아내고 다른 걸 심든지 조금 더 시간을 줘보겠습니다. 해독이 꽃이 피었다. 얘는 원래 월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놔뒀더만 꽃이 피네요. 여기도 새로운 몽우리 올라옵니다. 월동 되는 건가 보다 얘가. 이거 뭐지? 이름이? 이름 모르겠네. 그래서 다시 작년에 이어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 예쁜데, 꽃. 얼마나 계속 필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특이한 꽃인데, 그죠? 약간 레이스 같은 거. 너무 예쁘다. 이 소중한 깻잎 한 포기. 다른 화분에 있는 걸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안 좋았는지 딱 하나 살아남은 것 같고, 여기다가 심어갖고, 살아남았으면 좋겠네.
하나라도 사라지면 좋은데. 오늘 날씨 좋은 토요일 날,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져서 태피클 호수에 산책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 집이 근처인 우스터라서 시어머니 모시고 함께 산책하려고 합니다. 산 아래까지 눈이 아직 많이 쌓여있네요. 오늘은 호수를 한 바퀴 돌아볼 생각입니다. 한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아하. 오인 게임 비리했다. Zum Jukkelhof. Was ist das, Jukkelhof? Das ist so ein ausgebauter Bauernhof, wo man essen kann. Ah, okay. Aha. Durchführen. Ui, das ist der romantische Weg. Aha, schön. Aha. Aha. 좀 농가 같은데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새 호수를 따라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장소네요. 경치도 너무 좋은 곳이고, 와, 호프베크라이도 있고, 호프레스토랑. 우이, 감탄밖에 안 나오는 걸요. 호프라덴도 있고. 여기는 왜 한 번도 안 와봤지? 정말 반대쪽으로만 걸어보고 이쪽으로는 처음 왔는데요. 와, 오, 안에도 레스토랑도 엄청 크게 잘돼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데를 아직 한 번도 안 와봤지? 우리 시어머니는 자주 오시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Schöne Trockenblume. Oh, 예쁜 것도 많이 선물용으로 많이 팔고 있네요. 이야, 귀신크 여기 가만있어 봐. 이게 좀 비싼데? 48프랑이라네. 팝콘을 시룩 그리고 곰피가 너무 비싼데. 예쁘긴 한데 가격이 좀 셉니다. 무슨 더이랍 쉔. 아, das ist nicht so teuer, aber ja. 와, 68프랑. 너무 비싼데? 없는 장소네요. 이곳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이쪽으로 로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성이 남아있는데요. 저희는 힌트가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올라갑니다. 이제 호수 반대편에서 페피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합니다. 호수에서 다리가 뻗었고.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아마 관광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일정은 시어머니 댁에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마무리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